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직접 만든 김치떡볶이하고 공깃밥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떡볶이부터 먹어볼까요? 와. 대박이다. 밥 비빈 거 빨리 먹어봐요. 어머, 이거. 와. 어. 잠깐만요. 오. 와. 일단 여러분, 이거는 밥이랑 짱이에요. 진짜 어제 배달시켜 먹고 밥이 하나 남아가지고 같이 먹어볼까 했는데 뭐 같이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김치찜, 김치찌개 절대 그런 맛 아니고요. 떡볶이 플러스 김치볶음밥 느낌? 어디서 먹었지? 카레가루 약간 추가해가지고 밥이랑 해서 김밥처럼 하면 신전김밥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거는 김치 향이 난다고 하면은 이건 김치 맛이 나. 무슨 맛이다라고 말하기가 뭐한데, 대박이에요.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떡이랑 어묵을 빨리 먹고 싶어. 빨리 먹고 이 소스에다가 빨리 밥 비벼 먹게. 약간 떡볶이에다가 볶은 김치 넣으면은 이 맛이지 않을까. 그러겠네. 떡볶이에다가 볶은 김치 토핑해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떡 먹고 김치는 꼭 먹어줘야 밸런스가 맞아요. 이거는 밥이야. 아, 이거는 소스가 대박이네. 소스가 약간 모자란데? 살짝만 더 있었어도 좋을 텐데. 반칙이잖아. 아, 근데 이거 반칙이지. 여러분, 제가 이제 자취생 시리즈로 덮밥 시리즈를 가려고 했거든요. 그 중에 한 개 만들려고 생각을 했던 게 오늘 이 맛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해먹긴 귀찮은데 비슷한 맛이라도 느끼고 싶다면은 볶은 김치를 떡볶이에 넣어서 이렇게 섞어서 드셔보시면 진짜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여기는 뭘 찍어 먹어도, 뭘 같이 먹어도 맛있을 줄 알아요. 떡볶이만 먹었을 때 살짝 물리는 감이 원래는 있는데 그 김치 그 씹을 때와 그게 잡아줘요. 강추. 이건 강추래요. 단돈 3,000원으로 만들어 먹는 김치 떡볶이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을 만한 음식이나 만들어봤을 만한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잘 먹겠습니다. Wow. 강추. 이건 강추 레시피.